야, 잠은 좀 자야지. 너 근데 뭐 하니? 걔 뭐 하니? 형, 순조로운 거예요. 아, 순조로운 거야. 덴마크에서 형, 그래요? 이런 거 다. 저희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네. 요즘 덴마크 화가 돼 있어요. 3일차, 3일차이기 때문에. 야, 일단, 우리 뭐 일단, 즐겨야지. 어? 뭐 어떡하니?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그리고 형, 좀 이따가 보시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아, 예뻐. 네, 너무 예뻐서. 오, 야, 됐다. 성공이다. 빨리 2단 올려. 출발했을 때 멈추지 마, 이제 멈추지 마. 야, 탄력 받아서, 아, 그대로, 야, 탄력 받아서 그대로 가야 돼. 일단, 야, 지금 전기차 다니는 세대, 지금 저 옆에, 이게 뭐니, 지금? 어? 코너 돌 때, 저 대현이가 손 짚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저처럼? 아, 사기는 웃었다. 이거 괜찮았니? 이거 괜찮았어? 아, 괜찮았어요, 이거? 네. 우리 어디 가니? 저희 숙소 지금 옮기거든요. 아, 그래. 옮기는 숙소? 네. 그래. 근데 여기는 초록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초록색? 네. 초록색이 이 건강에 진짜 좋은 거 알지? 아, 유럽이 딱 요 덴마크 이런 느낌이구나. 예쁘긴 하네. 높은 건물이 없어요. 아, 그러네. 예쁘다, 야. 근데 여기 덴마크가 건물들이 되게 예쁘다, 그래도. 어? 그치? 왜 동화의 나라인지 알게 됐죠. 아. 아, 그래. 예쁘다. 이 나무 이렇게 헹궈 봐라, 야. 어? 어. 아, 예쁘다, 동네. 아, 그리고 형 없는 사이에 제 룰이 생겼어요. 뭔 룰이니? 얘기해봐라. 잠자리 룰이 생겼어요, 룰이. 그런 걸 하지 말자고. 쓸데없이 이런 거지. 어, 소프트하고 좀 효율적이게. 뭔지 알지? 쉽게 이제 표현을 하면 그냥 순서 가위바위보로 정하면 되는데 꼭 눈치 게임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 꼭 눈치 게임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 금액을 정하는 순서? 1, 2, 3. 아. 아니, 잠깐만. 너 먼저 해. 아니, 굳이 안 해도 소름 돋는 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눈치 게임 먼저 제가 시작해서 했어요. 하지 마, 그러니까. 막 네, 형, 오늘, 막 하고. 오늘 밤에는 몸으로 마레오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 몸으로 마레오를 누가 한다고? 우리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가족으로 할까니냐? 네가 했어, 준비? 누가 했어? 네? 제가 같이 했죠. 주작가예요, 주작가. 야, 하지 마. 주작가면 주작 좀 하지 마. 이건 야, 자기적으로 하지 말라고. 몸으로 마레오는 예능을 왜 방에서 하냐고. 그잖아. 밖에 좋은데 그리면서 우리가 걸려서 딱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거 다 따고. 어. 그거 다 따고. 저 어두우니까 토크하지 말고 나가보자. 저 카메라 안 당기니까. 너 지금 기본도 모르니? 어, 터널 들어왔어. 나 깜깜해지면 말 안 하는 거야, 구제야. 얘는 곁다리로 배워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배워가지고. 너 이렇게 어두워질 데가 없지.